네, 안녕하세요. 문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발 리뷰를 하나 하려고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상자 자체는 나이키인데 아마 꺼내보면은 여러분들은 엄청 생소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모델이냐면 영국 사이즈샵의 콜라보인 다크 드리프트 우드 코터 블루라는 모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생소한 모델이죠? 저도 웬만하면은 잘 몰랐을 모델일 텐데 우연히 해외 응모를 위해서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런 신발을 응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 좋게 당첨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일단 외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이드 그리고 정면 그리고 반대쪽 사이드 그리고 뒤축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모습 그리고 약간 비스듬하게 저희가 이렇게 보자면 얘가 아마 이 모습으로 많이들 보겠죠. 어떻습니까? 정말 보기 드문 색조합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가죽은 브라운 계열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스웨이드 계열은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웜톤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쿨 계열로 파란색이 쭉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많이 상당히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이 가죽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가죽 부분은 브라운 계열로서의 일반 덩크할 수 있는 그런 가죽 살짝 누르면 물렁물렁하고 이 베이지색의 스웨이드는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이렇게 좀 일어나는 그런 스웨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웜톤에서 포인트가 됐던 이 수우씨도 보시면은 일반적인 덩크의 그런 재질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덩크는 여기도 이제 이런 거랑 같은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부직포라고 해야 되나? 부직포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약간 그런 독특한 재질로 이렇게 검은색 실, 브라운 계열의 검은색 실로 박음질이 되어 있어서 매우 개성이 넘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뒤에도 이렇게 나이키 폰트가 있는데 나이키 폰트 외에도 이렇게 숏이랑 같은 재질의 그런 부직포 느낌의 초록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배경으로 그리고 검은색처럼 보이지만 약간 브라운 계통의 실로서 이렇게 자수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를 한번 보시면은 가장 특징적인 건 혀 부분이랑 이 신발끈 둘 다 약간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신발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브라운과 베이지 색깔처럼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짜여져 있는 독특한 그런 실의 디자인이고요. 혀 부분도 보시면은 브라운 계열의 가죽이 덧대어져 있는데 약간 이렇게 독특하게 덧대어져 있으면서 베이지 이 스웨이드도 같이 쓰여 있는 그리고 여기 혀탭이 포인트로 이렇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탭의 색상과 이 안에 있는 깔창이 색깔이 똑같으므로 뭔가 통일감을 줬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혀 부분도 이렇게 스펀지 마치 오프화이트 시리즈들에서 나오는 혹은 조던원 컴포트 시리즈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뻥 뚫린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쪽 꺼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뭐 사이드 디자인이나 반대쪽 사이드도 똑같은 디자인 뒤에도 똑같은 디자인인데 혀만 이렇게 달라요. 혀를 보시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게 이쪽이고 이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베이지색 그 스웨이드 누벅 이상하게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재질로 한번 또 이렇게 똑같이 덧대어져 있는데 얘는 좀 더 많이 일어나네요. 털이 아주 복슬복슬합니다. 브라운 가죽과 반대 느낌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창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던 조던 덩크의 그런 아웃솔이고요. 독특한 느낌이지만 별로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은 색감의 조합들인데 이 가운데의 수우씨의 색상이 약간 오묘한 이 파란색 때문에 포인트가 되면서 좀 산뜻하고 개성 넘치는 그리고 이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착용샷 한번 보겠습니다.
착용샷까지 보고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신발이 색상 조합만 봐서는 너무 어려운 신발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꽤나 예쁘게 여기저기 잘 코디가 가능한 그런 신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청바지나 아니면은 아메카지 시티보이 룩은 약간 브라운 계열로 해가지고 하면 또 예쁠 것 같고 혹은 캠핑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캠핑 룩에도 어울리지 않을까요? 캠핑 갔을 때 이런 덩크를 신고 가면은 뭔가 많이 세련됐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 신발의 사이즈감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제가 일단은 먼저 양해를 드리자면 이 신발이 260 사이즈로 당첨이 됐습니다. 왼쪽 발이 235, 오른쪽 발이 238, 정 사이즈를 245로 신는 그런 사람인데 범고래 같은 경우에는 맨즈 245, 그리고 커뮤니티 가든도 245로 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둘 중에 범고래 사이즈에 좀 더 가깝다고 느껴지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가죽이 덧대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 사이즈를 추천을 드립니다. 혹여라도 이제 발볼 때문에 살짝 타이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반업을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신발? 요즘 범고래판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색으로 이루어진 덩크들이 많은 이 시대에 이 덩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색조합도 보기 드물고 끈 디자인도 보기 힘들고 이 혀 디자인은 더더욱 보기 어려운 또 여기 포인트로 이 탭 주황색이 탭까지 해가지고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요즘 그렇게 넘쳐나는 단색 범고래들 단색 덩크들 사이에서 이 덩크 같은 경우에는 생존할 수 있는 아주 강점을 가진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 신발 정말 괜찮다 라고 느꼈으면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신발 리뷰는 여기에 마치고요. 이 리뷰를 보시고 오늘은 또 어떻게 뭉큰뭉큰 하셨나요? 그러면은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